안녕하십니까. 자, 체위 변경과 이동 요양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체위 변경은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네, 요거를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 네.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 즉 배꼽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하면 되고요.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서 발을 적당히 벌리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 후에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춘다. 대상자를 이동 시 다리와 몸통에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을 사용하면 되고요.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침대 위에서의 이동 시 주의점 보겠습니다. 욕창, 상처, 마비 유무를 확인하고 의식 상태와 상관없이 동작을 설명을 한다. 2번, 이동 후에 안면이 창백해지고 어지러움,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그 다음에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아래쪽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상 위쪽으로 이동해서 체위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함인 거죠. 신체 정렬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1번, 처음에는 침대를 일단은 수평으로 눕히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2번,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3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일단은 잡게 한 후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면서 신호를 해서 대상자와 같이 침상 머리 쪽으로 움직입니다.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아래쪽 둥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깁니다.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할 때 대상자가 좌우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해서 안락한 체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침상 목욕, 머리 감기기 등을 위해서 침대 모서리로 이동할 때도 이 이동을 적용을 합니다.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려는 쪽에 서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놓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킵니다.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다. 즉 상체부터 시작해서 하체 순으로 이동을 합니다. 옆으로 눕히기.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되고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일단은 머리를 먼저 돌리고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습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 놓습니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움직여서 편안하게 하여 줍니다. 자, 필요한 경우는 베개를 등과 필요 부위에 받쳐주고 요양보호사는 체위 변경 시에 항상 대상자 앞에서 이동을 시킵니다. 일어나 앉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편마비 대상자는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당연히 건강한 쪽에 서서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 후에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즉 마비 쪽이 위로 오게 해서 살짝 돌려 눕힙니다.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 부분, 즉 넓적다리 쪽 부분을 지지해서 일으켜 앉힙니다. 이때 대상자는 건강한 손을 짚고 본인 스스로도 힘을 주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지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서 깊숙하게 넣은 후에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줍니다. 요양보호사의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합니다. 대상자 어깨 밑에 위치한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힙니다. 이때 두 다리를 쭉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면 넓적다리 뼈가 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반신 마비 대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해서 일단 가까이 서고요. 2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둡니다. 3번,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어깨를 지지하여 주면 됩니다. 4번, 적당하게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히기. 1번,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섭니다. 2번, 대상자 가까이 서서 돌아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아눕힙니다. 3번,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고 다른 한 손은 다리를 지지합니다. 4번, 신체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쪽 팔에 힘을 주어 일으켜 앉힙니다. 일으켜 세우기 보겠습니다. 일으켜 세울 때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보조할 때는 1번,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줍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를 해줍니다. 3번,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대상자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이때 대상자가 선 자세를 취하면 요양보호사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혹시나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균형을 잡을 때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 대상자의 반대쪽 허리를 부축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대상자가 일어서면 대퇴부에 있던 손을 대상자의 가슴 부위로 옮기면서, 자, 대상자가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가 지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 중에서, 자, 체위 변경의 목적 보겠습니다. 1번,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 확장이 촉진이 되고, 2번, 관절 구축이나 변형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3번, 부종과 혈전을 예방하고, 4번, 혈액순환을 도와 욕창을 예방하고, 5번, 허리와 다리의 통증 등 고정된 자세로 인한 불편감을 줄여줍니다. 체위 변경할 때 고려할 점, 어떤 점인지. 1번, 일단은 대상자의 관절 밑부분을 지지를 해드려야 됩니다. 2번, 체위에 따라 들어간 부분이나 다리 사이를 베개이나 어떤 작은 쿠션이나 수건으로 지지를 해주고, 보통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며 욕창이 발생할 경우 더 자주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본 체위의 형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앙화위. 앙화위는 똑바로 누운 자세, 천장을 쳐다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휴식이나 잠을 잘 때의 자세고, 그 다음에 반좌위가 있습니다. 앉은 자세, 반 앉은 자세.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할 때나 위관 영양을 할때 이런 자세를 하죠. 천장을 쳐다보면서 누운 상태에서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 복이는 엎드린 자세예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에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자세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 예. 대상자의 아랫배,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서 넓적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측이입니다. 측이는 옆측자,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둔부의 압력을 피하고 관장할 때의 자세이고, 침대 가운데에 대상자의 머리, 몸통, 엉덩이를 바르게 정렬시킨 자세입니다. 대상자의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은 굽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